대한가수협회가 김홍국을 기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. 가수 김홍국 씨가 수억 원의 협회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.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후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수석 부회장과 박수정, 함원식 이사 등 3명이 횡령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. 박 씨 등은 이날 접수한 고발장에서 김 씨가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2016년 11월 비밀리에 희망 콘서트를 추진하면서 이 돈을 모두 썼다고 주장했다. 이들은 당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김 씨가 회장 직원으로 진행된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, 이에 김 씨는 박 씨 등 3명을 상대로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. 박 씨 등은 강제 제명에 대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,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근 협회 임원직에 복귀했다. 이들은 또 김 씨가 2015년 10월 회장 입주임식 자리에서 모금된 570만 원과 2016년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건강검진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받은 현금 970만 원 역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.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김 씨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. 김 씨와 박 씨는 이미 법적 분쟁 진행 중이다. 지난 4월 말 박일서는 김홍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고, 5월 초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. 당시에도 김 씨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. 한편 김 씨 측은 이날 뉴스1의 가수협회 기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. 모두 정부에 정확하게 기재한 후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반박했다. 김 씨 측은 박 씨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도 않다. 당당하기 때문에 피소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추후 이 같은 피소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